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한다는데요. 요거는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속보 나온 거 보고 제가 저 방송하는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기자회견 하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박수 쳐드립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용단을 내렸네요. 저희가 막판까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며칠 전에 한 거 여러분들 응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4만 명이 투표를 해줬거든요. 이봉규 TV에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해야 한다고 보나 첫 번째 출마해야 한다가 18%. 이번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가 82%. 14만 명이 응답해 주신 거에 80,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분, 다시 말해서 보수 우파, 좌파들이 이봉규 TV 구독하겠습니까? 재수없다고 안 올걸요, 여기는. 그런 거가 민심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저희 이봉규 TV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나경원 의원을 아끼고, 국민의힘을 아끼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 보수 진영, 뭐, 우리 저 이봉규 TV 설문조사 응답률처럼 82%가 이번엔 출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진작에 이런 결정을 하고 저출산 대책위원장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거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큰 성과를 냈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 출산율이요. 0.8인가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1이 돼야 이제 지금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데 0.8이라는 건 인구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0.9라든가 1로 만약에 올려놓는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도 되고 나경원 위원장의 업적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 원희룡 장관이 살짝 떴거든요. 그 이유가 불법 노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거 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떴지만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같이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 출산율 문제, 인구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해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부위원장이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그거에 좀 잡음 속에서 이제 표 낸 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기후대사 그거 엄청 큰 거거든요. 기후대사는 뭐 온 인류의 숙제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포스트 클래스 세계 어느 곳이나 비행기 타는 거 아마 국가의 돈으로 할걸요. 기후대사니까. 대사 역할로 가는 거니까. 아, 그 혜택 크죠. 뭐 혜택도 혜택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러면 이제 책임도 있거든요. 그럼 인류의 그 기후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계속 했으면 좋지 않았냐. 그건 이제 아쉬움이고 지금이라도 안 하기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어정쩡한 사람 같으면요. 일단 주변에서 출마하라고 권할 거고 왜냐하면 당권을 잡으면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공천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은 이제 좋은 자리 국회의원 국힘당 공천받으면 금배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을 상당히 이제 푸시하고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끝난다고 많이 비슷하게 해줬을 거고 여기에 나경원 대표가 살짝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압도적으로 1등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막상 붙어보면 다를걸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 이봉규 TV 뭐 14만 명이 설문조사에 82가 이번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 아, 이건 이봉규 TV지. 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걸? 아니,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못 얻고 김기현이 1등하고 내가 2등 한다고 해도 2등은 내가 확고하다. 결선 간다. 결선 가는데 아니, 수도권 연대로
아, 내가 저, 뭐, 윤상위원, 이렇게 다 나를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수도권 연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계산할까봐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망하는데,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 문재인 5년을 싹 정상화시키고 이재명의 범죄 집단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첩들 요즘 잡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기 동안에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위한 발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잘하면은 아 누굴 찍겠습니까? 민주당 안 찍죠. 대통령 만들죠. 한동훈이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5년인데 이제 4년 반도 안 남았죠. 그래 맥락에서 나경원 대표가 안 나가는 게 이게 순순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대표 본인도 미래 정치 생명을 여기다 걸 수 있어요. 만약에 나가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적골 나요. 유승민. 안 돼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다 당대표 하겠대 또. 유승민 꼴 나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번에 안 나감으로써 아 여기서 이제 유승민 꼴 이준석 꼴이 아닌 아 이건 나경원은 다른 정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아 잘 선택하셨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 한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몇 차례 삐걱된 거 있어요. 저출산 그거 하면서 정부와 또 대통령실과 협의 안 하고 그냥 질러대면서 뭐 결혼하면 자금 주고 뭐 애 하나 나면 탕감 시켜주고 막 이렇게 질러버린 거. 정부와 협의 안 하고 질러버린 거 이거 실수 1차 실수에.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주변 측근에 휩쓸려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실수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했어요. 네. 두 개 다 아마 사과했을걸요. 네. 나경원 전 대표가 사과해서 사과했다고 근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거든. 사과했는데 출마 안 하기로 한 거. 이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과해놓고 난 당대표 나갈 거야. 그러면 맞짱 계속 뜨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사과야. 이렇게 되는 건데 사과해놓고 나 출마 안 한다. 이러면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 아 이거 진정한 사과다. 아 이건 진정하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구나. 배신자는 아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유승민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삐끗 미스는 있었지만 결국은 배신자는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다음 차기 공천에서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 공천받고 도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5선이거든요. 국회의장 노리지. 그럼 국회의장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 선택 하나로 국회의장이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이번 출마 안 하기로 선택한 걸로 금배지 한 번 더 달고 5선으로 국회의장 간다. 그리고 잘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살아나면요. 대통령 선거도 쫙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멋지게 다음 대선에서 장관과 일합을 겨뤄서 그러면 또 컨벤션 효과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독보적으로 뭐 1등으로 국힘당 내 흥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나경원도 지금부터 1년, 2년 진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을 해도 이게 큰 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영작 박사도 지적했더군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여기서 딱 미국 같은 데 가서 연구활동하고 공부하고 딱 오면은 완전 달라요.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바로 정치할 게 없어요. 만약에 출마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총선도 조금 시간 남았고 지금 무슨 뭐 저출산위원장 기후돼서 다 사표 냈는데 거기서 계속 뭐 트위터를 할 거예요. 뭐 이준석이처럼 뭐 트위터에다가 막 그 모양 빠지지. 여기서 그냥 한 1년 딱 나가 있는 거야. 그렇다 1년 총선 몇 달 남겨두고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막 배치 딱 달고 국회의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아직 젊어요. 다음이 아니더라도 차기가 아니더라도 차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갑일 텐데 아이고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하이든 보세요. 대통령이 몇 살인데 바이든이 시진핑이 몇 살이고 DJ는 그때 당시에가 언제 세월인데 그때 당시에 몇 살 때 대통령 됐나 차차기도 노릴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이제는 이제 장재원인데요. 장재원은 우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현이 당대표 만들고 이렇게 만약에 까불고 돌아다니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장재원이도 같이 찌그러져야 돼요. 아 찌그러진다는 표현 좀 취소합니다. 장재원이도 같이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야 돼. 그냥 지역구 관리만 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자꾸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이제 권성동 좀 사라졌잖아요. 중앙부대에서 뭐 계속 떠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당권 도전이니 여기서는 한 발 비켜놨잖아요. 근데 장제원이는 김장연대 얘기를 하면서 당권 도전자도 아니면서 연대라는 말을 자기가 마치 큰 배우의 무슨 킹메이커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좌지우지 내가 뭐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보였어요. 김장 연대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설치 더 설치되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장제원한테 밀린 거야? 이런 소리가 장제원 주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아나무인 성격 또 어깨 뽕 딱 들어가서 그렇지! 나한테 맞짱 뜨면 다 가는 거야. 어떻게 금배치들 잘 보일래? 어떡할래? 이러고 뭐 코우벼 파고 어깨 뽕 죽고 이러면은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손들 지난번에 50명이 그 뭡니까? 주접시 이렇게. 50명이 초선이 결기도 없이 나경원 물러가라고. 그 사람들도 한방 먹은 거예요. 한방 먹인 거예요. 나경원 전 대표가. 아 멋진 한 수예요. 이제 경고망동 하지 말고 중앙정치부대에서 사라져야 되고요. 초선 의원들 그대들한테도 나경원 전 대표가 한방 먹 겁니다. 그래 야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너네 50명 그래 더러워서 피한다 잘해봐라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게 니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니네 금배치 한번 더 달라고 난리를 치고 지금 캥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희생하는 거다 나 지금 지지율 1등 하다가 지금 난리 니네들 난리 쳐서 지금 2등인데 그래도 결선 투표 갈 수 있는데도 내가 여기서 접는 거야 니네 접어봤어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도 지난번 50명 있잖아요. 한 방 먹은 거예요. 장제원은 한 두세 방 먹은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지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나경원 전 대표가 그렇게 아주 유승민처럼 믿거나 이준석처럼 믿거나 그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기후대사 이거 좀 줬으면 좋고 아니 저출산이 잘해줬으면 좋은데 내 말은 못 알아들어. 섭섭한 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 삐끗삐끗하고 섭섭한 건 있었는데 출마 안 하기로 한 거 보고 어야 그래도 나 선수가 우리 나라를 좀 위하고 당을 위하는구나 나도 좀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유 그러면 마음의 빚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통 큰 분이 봐봐 나한테만 가는 거들이요 개기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유승민 같은 애들 이재명 같은 애들 그 쪼잔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에 윤석열 대통령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야 어유 잔하네 그럼 난 또 언젠간 나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냐? 총선입니다. 잘 버무려진 거예요. 에? 여기서 그냥 딱 워싱턴 조지 워싱턴에 야, 여론을 읽을 줄 아시네. 그래도 한 수 있지. 에이. 유승민, 이준석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잘하셨어요. 이따 기자회견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형은 화이팅! 장제원 조용히 어? 부산에서 거기서만 있어. 중앙부대에서 야 초선들